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옥과 참 잘 어울리고 단아하고 멋스럽고 우리 전통적인 아름다운 미를 소유하고 계신 62세 솔로 여성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여성분과 만나고 인터뷰가 이루어진 곳은 산천군 단성면 문익점 목화 시베지 경내 한옥가 뒷뜰에 있는 이 목화 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분께서는 이혼한 지 몇십 년 되신 분인데요. 그동안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여성분을 만나 뵙고 전혀 이런 편견을 느낄 수가 없었고 아주 경우가 바르고 또 이해심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특히 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이 용모에서 풍겨 나오는 이 단아한 이 전통적인 아름다운 이 한옥과 잘 어울리는 우리 고유의 이 품성과 아름다움을 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작에 좀 용기를 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특히 이 여성분은 모성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현재도 출가한 딸 둘, 사위 둘과 함께 거주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오늘도 이곳 산청에 큰 딸, 큰 사위 함께 오셨습니다. 예, 어떤 분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뭐, 드라이브 겸. 네. 그래, 번거롭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한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시간, 한 4, 50분?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 네, 아니죠. 지금 부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노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네. 아, 얼마나 하셨어요, 노래방 하신 지는? 노래방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오래 하셨네? 네. 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2요. 62? 네. 아, 아직 한창이신데. 뭐 사별하신 거예요? 이혼하신 거예요? 네, 이혼했습니다. 네. 아, 이혼하셨어요? 네. 아, 그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30년 가까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몇 남매 두셨어요? 딸만 둘입니다. 딸만 둘? 네. 아, 그 홀로 되시고 딸을 혼자 키우셨겠네. 네네. 아이고 참. 지금 그러면 딸들은 다 출가를 했습니까? 네. 아이고. 같이 살아요. 딸 둘하고 같이 살아요? 네. 살이 사위 둘, 딸 네. 둘. 아, 한 집에 살아요? 네. 주택이에요. 빌라입니다. 주택. 아, 빌라? 네. 아, 아, 좀 특이한데. 그래서 딸하고 사위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애들이 나가지 않으려 하니까. 아, 손자도 있어요? 손녀 둘이 있어요. 아, 손녀 둘? 네. 아, 큰 딸에? 아니요, 작은 딸. 작은 딸이 손녀 둘을 낳았어요? 네. 큰 딸은 없고? 아직까지 자녀 없어요. 아, 근데 결혼을 느꼈어요, 큰 딸이. 우리 저기 선생님 성격이 엄청 좋으신 것 같는데. 좋아 보입니까? 아니, 그 사위들하고 이렇게 딸들이 같이 이렇게 잘 안 살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사위들이 안 나가려 하지. 사위들이 안 나가려 그래? 네.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는 말이지. 그 뭐 사위도 뭐 자식이니까 저는 별로 편견이 없어요. 아, 자식이. 사위도, 뭐 보통 뭐 박서방, 김서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편하게, 뭐 이름, 네, 지기도 뭐. 또 어머니 할 때도 있고 엄마 할 때도 있고 저 사실은 애들 아빠는 네. 제 옛날 부부는 돌아가셨거든요. 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네. 아, 이혼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네요? 네네. 아, 그렇구나. 예. 네, 돌아가시고 지금 돌아가신 지가 17년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둘이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일단은 사위도 자식이니까 예. 별로 편견 없고 저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도 않고 예. 지기도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예. 뭐 그러니까는 그냥 같이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대가족이지. 예, 그 어쨌든 혼자 되시고 난 다음에
그 따님들을 홀로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네네. 그 지금은 이제 사위도 보시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되신 거예요? 사실은 남자한테 제가 이제 이 노래방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 편견에는 보통 지금 시대는 안 그렇지만 저희 나이 정도 연령대만 돼도 별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렇게 주변을 좀 깔끔하게 사회들을 봤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예, 이렇게 하려다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만나가 밖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안 좋아하는 성격이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홍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용기를 엄청 많이 얻었지. 보통 사람들 인식은 노래방 같은 걸 하면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선생님은 오히려 정말 더 어렵지. 이제 삼가하고 조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 좀 사람 만날 기회가 오히려 좀 폭이 좁아졌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도시보다는 제가 이제 자연을 좋아하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뭐 크게 뭐 돈은 그렇게 필요 없고 그냥 둘이서 사는데 별로 크게 지장 그냥 없으면 그냥 오손도손 이제 나이 막 먹었으니까 그래봤자 살아봤자 앞으로 한 진짜 많이 살면 한 20년밖에 더 살까에 20년에 좀 30년 더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은 시골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예꽃 같은 거 가꾸면서. 예 시골에 가가지고 저하고 정서가 맞는 분이라면 그냥 뭐 예쁘게 집 꾸며놓고 정말 남이 볼때어집참 예쁘다 하다마니 그렇게 서로가 취향이 그것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서 그래 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저는 뭐 도시보다는 항상 제가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그 유별나게 시골에서 큰 사람들 시골이 싫다는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나물 뜯고 뭐 산에 가서 고사리 꺾고 근데 제가 뭐 먹는 거는 한 10분에 1도 안 먹지. 캐가지고 주위에 갈라주는 거. 나눠주는 거. 네네네. 저는 뭐 야채를 심어도 뭐 솔직히 말해서 뭐좀다좀 갈라주는 재미 그런 걸 좋아하죠. 좀 요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은. 요리는 그냥 보통은 보통은 합니다. 예. 그 정도 얘기하면 잘하는 겁니다. 예. 고향이 호남 예, 분이죠. 전라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 음식 솜씨가 좋으시더라고. 운동은 좋아하세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특히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 혹시 술이나 담배 같은 건좀 하세요? 술은 전혀 못하고요. 그리고 담배는 조금 좋아합니다. 커피, 담배 마시면 돈 없어도 저 커피만 담배 마시면 되는데 담배는 좀 태우시고. 예, 상대방이 담배를 굳이 요즘에는 흡연자를 너무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상형이 생겨서 그분이 꼭 담배를 피우는 거를 싫어하면 끊는 쪽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배, 예. 저의 흠이 그게 제 흠이거든요. 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담배라는 것은 뭐, 기호식품,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커피라고 생각해. 커피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되는데, 커피, 커피하고, 그것도 믹스, 그래. 담배. 얼마 전에 이런 가을하고도 또잘 어울리는데, 커피하고 담배.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니, 나중에 네. 건강 때문에 뭐 줄이거나 손에 끊는 땀도 거는 나네, 담배 동의하지만, 얘기를 뭐그 하니까. 외의 이유로는 예, 담배 뭐, 얘기를 하니까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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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납니다. 하셔도 무방할 것 같는데요. 또 연세도 있으니까. 솔직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담배 안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들도. 저도 여기 근데, 예전에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연초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담뱃잎을 말아가지고 다 예, 알아요. 태우셨거든요. 예, 그게 뭐 그렇죠. 그렇게 뭐 나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 너무 그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그렇고,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멀리까지 오셨는데, 어떤 남성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따뜻한 분.
따뜻한 분. 네, 어. 마음이 따뜻함. 네. 제가 만약에 그 따뜻함이 없으면 네. 굳이 남자분하고 만날 이유가 없죠. 그래. 예. 이제 나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어. 저도 이제 혼자 너무 오래 살다 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고 예. 이 포근하게 자녀분이, 감싸줄 수 있는 분. 네, 자녀분이 늘 또 흔쾌히 예. 그 인정, 인정해 줄 수 있는 분. 예, 여자분을 만난다 인정. 재혼을 인정할 예. 수 있는 그 자녀가 있는 분. 재혼이 아니더라도 예. 예를 들면 어. 만남을 인정할 수 있는 아. 저는 애들한테 좀 다 사위들한테 다 동의를 구했거든요. 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너무 혼자서 아. 외롭게 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났는데 작은 딸한테 오늘 엄마가 괜히 홍선생님한테 신청을 했나 좀 부끄럽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 우리 작은 딸이 엄마 그 선생님 만나서 그냥 꼭 재혼이 아니더라도 어. 그 상대방이 꼭 재혼을 안 원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면 엄마가 그냥 막 좋은 친구로 어. 만나서 서로 말 위로해주고 어. 밥 한 그릇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어. 그래서 아침에 그 내가 그냥 편안하게 추리닝 입고 갈까? 이러니까 우리 딸님이가 그래도 그냥 엄마 나이가 있으니 어. 그냥 옷은 편안하게 점잖아 입고 가라고. 아 그래? 그건 상관없고 오늘 이렇게 옷 입고 오신 것도 그렇고 제가 밑에도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옷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 옷은 아니 옷 입고 온 이 컨셉이 네. 오늘 이 한옥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얼굴 모습도 네. 뭐랄까 이 동양적인 좀 푸근하고 약간 그 만면일감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묻어나는데요. 남자의 경제 상태 뭐 이런 거라 경제는 어.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는데 네. 크게 불편함 없이 아. 뭐 돈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 예. 기본은 아. 갖춰져야 되는데 크게 바라지는 않은데 예. 왜 기본을 갖춰져야 되는 그 사람 인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저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 예.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 뭐 성실하게 살아온 네, 그 자태가 될 수 예, 있죠. 생각이 바르게 살았느냐. 예.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많이 벌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작게 벌어놓는 것도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성실함. 아. 예, 저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예, 예. 예 그 좀 기본을 갖춰진 사람이면 좋겠다. 네, 큰 사람이요. 아, 큰 사람. 덩치도 있고. 예, 덩치가 아, 좀 외소한 사람. 사람보다도 좀 큰 사람. 네, 저는. 아, 그러시구나. 예. 취향이. 네. 네. 또 성격은 외향적인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이요. 활달한 사람. 네. 아, 그럼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겠네. 네, 저는 술 못해도 남자분은 어. 술 한 잔씩 해야 된다고. 뭐 술 담배 하는 것도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짠 나타났다. 네. 홍동신 TV를 통해서.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 그분한테요? 예. 네. 저는 최고 바라는 게 두 자녀가. 어. 별 트러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양가 가정의 네, 자녀들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 둘이는 좋아도 네. 자녀분들 트러블 있다 보면 어. 자연적 마찰이 생기거든요. 아, 어. 가족들 간의 그 화목함 이런 네.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그게 하시네요. 중요합니다. 예.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제가 네. 40 중후반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네. 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네. 시골에 가가 너무 산골짜기는 아니고 예. 어, 정원 가꾸고 조그만하게라도 예. 크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선생님 오늘 이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요. 또 아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제가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한옥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라서 오늘 컨셉을 딱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이 한옥 분위기하고 항상 아, 아니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한번 비춰드릴게요. 아, 이 저기 이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좀 센스가 있으시네 보니까 이 코디하고 이런 게 홍 선생님 이쁘게 봐주셔서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